지우는 안 나지. 지우 보여요? 지우? 그래서 얘가 헨젤이고 얘가 그레텔. 자, 다음 장. 지우 다음 장. 우리 지우는 맘마 먹고 책 읽어요. 소화시켜야 하거든요. 지우는 카메라 봐요. 책도 안 보고. 지우야 여기 봐. 새엄마랑 누구야 지우야? 여기 새엄마랑 여기 아빠 가난한 나무꾼 아빠랑 얘는 그레텔이고 얘는 헨젤이네. 그치? 그래서 아침 일찍 헨젤네 가족은 숲속으로 갔어요. 헨젤은 맨 뒤에서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지요. 아빠와 나는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새엄마를 기다렸어요. 지우야 여기 봐. 조약돌. 아까 주머니에 넣었던 조약돌. 그치 그치. 그 조약돌. 그 조약돌 여기 막 바닥에다가 놨네. 그치. 까매졌다. 지우야 이거 봐. 책이 새까매졌어 갑자기. 책이 녹색이었는데 책이 새까매졌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얘는 그레텔. 얘는 헨젤.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질 때까지 아빠와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레텔은 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그레텔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는 길에 조약돌을 떨어뜨려 놓았으니까. 보름달이 떠오르자 조약돌이 반짝반짝 거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조약돌을 따라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갔대 지우야. 삼짱. 그레텔도 무서워하고 있네. 무슨 일이 일어났지? 며칠 후 아빠와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더 깊은 숲속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우야 이거 되게 무서운 이야기야. 무서워. 어도로돌 떨고 있네. 미처 조약돌을 준비하지 못한 헨젤은 빵을 부수어 바닥에 뿌렸어요. 나무를 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고라. 넌 이것만 볼 거니? 기다리고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와 새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 맘만 먹고 소화시키는 중인데 저것만 먹고? 네 보고 싶은 거 봐. 지우야 무섭게 생겼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무섭게 생겼지? 이거 봐. 무섭게 생겼지? 저기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안녕. 지우 안녕. 안녕. 깜깜한 밤하늘에 달이 밝게 빛났지만 빵 부스러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숲속의 배고픈 새들이 빵을 모조리 먹어버렸던 거예요. 헨젤과 그레텔은 어두운 숲속을 헤매기 시작했어요. 꽃도 무섭게 생겼고 나무도 무섭게 생겼어. 풀도 무섭게 생겼다. 그치? 아, 다음 장. 다음 장 무슨 색일까? 어머! 밝은색이나 핑크핑크하네. 이게 뭐야 지우야? 한참을 헤매던 헨젤과 그레텔 앞에 놀라운 것이 나타났어요. 쿠키, 케이크, 설탕, 사탕, 달콤한 것들로만 만들어진 알록달록한 과자집이 있었어요. 과자집. 헨젤과 그레텔은 창문과 초콜릿 창문과 케이크 바닥을 정신없이 뜯어먹었어요.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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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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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냠냠냠냠냠 초콜릿 냠냠냠냠냠냠 다 먹었어? 쥐 다 먹었어요. 남짱 남겨주세요. 이지는 맘마 먹고 제기 읽고 어 귀엽다. 놀란 표정 귀여워요. 놀란 표정. 히히히히. 그때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문을 콩 열고 나왔어요. 얘들아,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것들이 많단다. 할머니,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말했대지. 여기 할머니 지팡이도 사탕이다, 그치?
다음 장 넘겨볼까? 어야, 소화 많이 됐나, 우리 지우?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못된 마녀였어요. 이 할머니 봐. 혓바닥 내밀고 군침 흘리고 있지. 마녀는 헨젤을 커다란 새장에 던져놓고 그레텔에게는 집안일을 시켰어요. 살이 오동통하게 오르면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새장에 넣어두고 살이 오동통하게 오르면 잡아먹어야겠다. 졸려? 우리 지 졸린 것 같네. 이만 읽을까? 소화 다 된 것 같아? 나 아직 소화 덜 됐을걸? 할머니 봐, 할머니. 마녀는 날마다 입맛을 다시며 새장으로 갔어요. 눈이 어두운 마녀는 헨젤에게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고 했지요. 손가락. 손가락을 만져서, 이 손가락 지워야지, 손가락. 손가락을 만져서 얼마나 살이 쪘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똑똑한 헨젤은 손가락 대신 나뭇가지를 내주었어요. 아니, 아직도 피쩍 말랐잖아. 정말 이상한 일이네. 그만 읽을까? 마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레텔, 오늘 네 오빠를 잡아먹어야겠다. 화덕에 불을 활활 지펴라. 그레텔은 자꾸 눈물이 나서 딸나무를 떨어뜨렸어요. 저리 비켜! 내가 직접 할 테니까. 마녀가 화덕에 딸나무를 넣고 몸을 기울였을 때 그레텔이 마녀를 화덕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았어요. 쾅!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했겠지. 다음 장 넘겨봐지. 넘겼다. 어머, 누구야 이거? 아빠네, 아빠. 아빠랑 그레텔이랑 헨젤이랑 웃고 있네.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숲길을 따라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헨젤과 그레텔을 반가워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지우도 눈물 흘릴 거야?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새엄마는 쫓아버렸단다. 시엄마 쫓아버렸대. 헨젤과 그레텔 아빠는 서로를 위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봐. 아이 행복해, 지우야.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보여?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지우도 엄마도 지우 안아줄게. 수아 다 됐을까?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아이 행복해. 우리 아이.